아니까. 안으로 들어가라고? 더운데? 뭐야? 오늘 내가 향한 이곳은 지금 거주 중인 고급 콘도 바로 앞 저잣거리에 위치한 로컬 맥주집. 이 가게가 위치한 곳은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든 방콕의 로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에 익은 한국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는 이유와 코로나로 인해 방콕의 모든 술집에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곳을 처음 찾은 약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아, 원래부터 가리긴 했는데. Do you want drink? No. No. 우한 폐렴이 태국을 집어삼킨 상황에 이곳에 입국을 감행한 미노스.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태국 정부는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쳤고 모든 술집과 클럽은 무기한 폐쇄되었으며 심지어 식당과 커피숍조차 출입 자체가 금지되기 시작했지. 평소라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인디마켓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약 두 달간 폐쇄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제국과 태국,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지침이 떨어지면 군말 없이 따르는 태국 국민들. 이처럼 숙소로 돌아오는 길의 야시장 풍경은 정부의 락다운 명령에 착실히 따르는 국민성을 여과없이 드러내주지. 그러던 와중에 나의 눈길을 잡아끈 오늘 신장 개업한 숙소 앞 로컬 맥주집에 들른 미노스. 여자 보기를 돌같이하는 상남자 미노스. 인디마켓 여 종업원들의 질척거림에 질려서 목 좀 축이러 방문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거액을 투자하여 야심차게 오픈한 당일 정부로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두 남녀. 며칠 뒤부터 무기한 문을 닫아야 하기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어.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든 방콕 외곽의 팔람쌈 대로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전운이 깊게 드리워져 인적조차 끊긴 이곳에 바람처럼 나타난 까올리. 옆에 신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심에 찬 그를 내팽겨두고 버선발로 나와 나를 맞는 그녀. 평소 술이라면 냄새만 맡아도 기절할 그녀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축제 시간을 놓칠 수 없기에 저렇게 먼 발치서나마 즐기는 데 만족하였지. 풋풋하구만 아주. 어느 정도 술기운이 돌자 나에게 오고 싶지만 눈치 없는 앞에 남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마음만 급해지는 그녀. 하지만 락다운을 며칠 안 남긴 상황에 어차피 갈 곳도 없어서 이곳이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기에 그녀의 조바심은 한낱 기호에 불과할 뿐이야. 그리고 이곳을 나설 때 혼자서 전세낸 듯한 미안함에 100바트 두둑히 팁을 주었고 그것이 그녀가 나를 VIP로 부르게 된 첫 시작이었던 것이야. 하지만 호의도 지속되면 무뎌지게 마련이고 상대는 어느덧 권리로 느끼게 되는데 댄디하고 젠틀하면서 씀씀이까지 좋으니 여자로서 초반에 느낀 설렘은 어디 가서 엿바꿔 먹었는지 어느새 나를 뜯어먹기 좋은 국제호구로 인식한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던 거야. 여기는 이제 자정 반 넘었어요. 어제 이곳 여주인의 욕정에 찬 눈길을 보란듯이 무시한 게 마음에 걸린 여린 마음씨를 가진 미노스. 하루 종일 그녀가 눈에 밟혀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다시 이곳을 찾았건만 그녀 옆에는 처음 보는 아줌마가 서 있었고 내 쪽으로 응시하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지.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이 맥주집을 찾은 건 순전히 타는 목줄기를 적시기 위함이었을 뿐 저렇게 내 쪽을 응시하다가 작전 회의까지 하는 걸 보니 불길함이 엄습하기 시작했어. It's okay, it's okay. I'll just give you tip. 결국 우려한 대로 건장한 체격의 아줌마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내 테이블에 와서 앉았고 심지어 레이디 드링크 명목으로 한 병에 300바트를 제안해서 내 귀를 의심케 했지. 괜찮아. 혼자 먹는 게 나아. It's okay. It's okay. 다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녀는 올해 20살.
동갑내기인 치앙라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노래방 딸내미가 그리워지는 순간이야. 그래도 첫 손님인 내가 퇴짜를 놓아 미안한 마음에 100바트 팁을 건넸지만 나로 인해 설레었을 여주인을 달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방문한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지. 여주인도 아차 싶었는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이 병아이 하며 또다시 팁 100바트를 쥐어주었지. 그 뒤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며 원래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는 성격이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온 녀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극진하게 대해주었지. 화면 가리지 말고 빨리 안 나와. 잘 잡아주고 있어. 그러는 사이 방콕 로컬펍의 김부선 아줌마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데 동시에 태국 정부가 공표한 락다운도 바로 내일로 다가온 거야. 커프 타고만 뒤에 글래머 손을 뒤에 글래머 손을. 식당은 일찍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찾은 맥주집. 문제는 내일 또 다른 친구가 방문하기에 술 마실 장소가 필요하지만 락다운과 맞물리는 시점이라는 거야. 즉 술을 마시려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여 알아서 숙소에서 마셔야 한다는 것이지. 이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내 테이블로 다가와 슬며시 말을 섞는 그녀. 방문할 때마다 위스키를 병째 주문하고 나갈 때는 두둑히 팁까지 건네주는 댄디하고 젠틀한 까오리. 그런 나는 개업하고 파리만 날리던 그들에게 있어서 구세주와도 같았기에 VIP로 특별 대우해주겠다 제안하는데 그건 바로 당장의 내일부터 모든 술집이 문을 닫지만 손님이 아닌 지인들로 가장하여 초대한다는 것이었지. 오늘까지 마시고 이제 뒤쪽. 아직 인테리어도 안 된 상태이며 외부 유리창은 테이블로 가려놓아 얼핏 보면 공사 현장 같은 내부. 서빙하는 남자 사장은 믿기지는 않겠지만 올해 26살로 여사장인 부인보다 7살 어리지. 말은 VIP지만 술값은 그대로 다 내기에 그동안 못 올린 매상을 올리려 부지런히 갖다 나르는 그녀. 야박하고만 하죠. 한 발 떨어져서 따라줘도 되지만 굳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스킨십을 시도하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는데 방콕에서 나고 자라 본인은 별 볼 일 없지만 부모 덕분에 가게를 차린 곰 같은 연하의 남편. 이산 지방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 성공을 이루기에 원치 않은 결혼을 한 그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를 VIP로 추켜세우며 까오리 셋을 가게 안까지 들인 것은 돈 몇 푼의 인생을 저당 잡힌 본인에 대한 원망과 평소 간직한 까올리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함일 거야. 일사불란하게 단 3명의 까올리를 위해 무대 시설을 점검하는 그녀. 비록 저작거리에서 웃음을 팔며 물장사를 하고 있지만 굳게 닫은 입술에서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지. 그렇게 그 둘은 모든 세팅을 마치고 자리를 비켜주었고 우리는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하는데